Yo, bro, what up, Pete? Do you know you can get BTS GOT7, Blackpink, Stray Kids, TXT, Monsta X, Twice, 17, and NCT merch? No way. Where can I find such things? Go to Beautiful Halo, bro, using the link in the description. Are there any discount codes, perhaps? Or damn, free shipping? Both, bro. No way. Yes way, though. Use the code MEME for 5% off on purchases over $49. Or MEMES for 10% off on purchases over $99. Wait, what are those? Go to Beautiful Halo. And don't forget to use our links in the description. What up, Pat? Welcome back to another Nuts Soul Daily video here on guys? Patreon. Yo, today we're going to be reacting to episode 21 of Star Road. We're going to be continuing with Star Road. So if you guys are enjoying, make sure you leave a like. And thank you guys for still commenting. And like, you know, comments. It's really nice reading them because like we don't post as much. So we do miss y'all's comments. Exactly. Love you guys so much. Thank you for supporting. But yo, let's get straight to y'all. I'm ready to watch. Nice body. You had a nice body. Brags about it too much. You're so nice. Everybody's like, what? When you're drunk. The tension that I feel. Like, oh. Yeah, right? This is kind of like, damn. Drunk. Damn. Does it have any context? Oh, what is he gonna say? He's gonna come for it. Wipe your mouth. Oh, they said wipe your mouth. That complaint. 바비 형은 뭐 힘들 때 어려울 때 일할 때만큼은 나는 아이콘에서 가장 쿨하다고 생각해. 칭찬해. 근데 가끔씩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성. 약간 나를 무시하더라고. 언제? 반론하지 마세요. 네. 반론 게 없어. 너는 박형이 지난 형. 너는 오른쪽 없으니까 하지 마. 하지 마. 지난 형. 하지 마. 들려? Don't. 괜히 할게. 모두를 울어보러 보는 위치라서 뭐라고? 뭐? I resent that. 우러러보는 위치라서 모두를 우러러볼 수 있잖아. 그래서 칭찬해. 왜 칭찬해? 칭찬해. 사람들은 너무 깔봐서 재현이 요즘 자기가 세계 최고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야, 그래 칭찬해. 진짜인 줄 알아. 어? 진짜 잘해. 진짜잖아. 아이콘 안에선 최고라 생각해. 형 모두를 우러러보고 모두를 깔보잖아. 그치. 에이. 비슷해. 야 근데 이거 괜찮다. 이게 과하게 오그라져 들지도 않고 서운한 것까지 얘기하니까. 다음 생각할게요. 가장 잔소리 많은 멤버는? 서운해. 뭘 서운해? 아직 이름 얘기 안 했어. 뭘 찍으려고 해. 나는 달라. 그래? 나는 윤형이 형. 윤형이 형. 잔소리 많지. 잔소리가 아니에요. 좋은 소리예요. 좋은 소리 하는 겁니다. 관심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나는 아무도 안 하는 소리 안 해. 아니야, 형은 잔소리를 하는데 형이 그걸 잔소리로 안 들어서 그래. 아 그래? 잔소리였어? 잔소리인데. 잔소리를 하는 게 기억 못했잖아. 그래. 내가 기억을 못해. 잔소리 하고. 내가 옆에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듣잖아. 그랬어? 나비 너 누군데? 너? 서운해. 아이 컴플레. 난 잔소리가 아니고 잔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가 잔소리고. 조언. 아니야 사랑이라고 생각해. 이게 맞아. 내가 느낀 게. 진한이 형한테 안 혼날 수 있게 유일하게 반항할 수 있는 건 카메라라는 게 있어. 이게 찍어야 돼. 나를 보호해 줘. 감싸. 너의 애교야. 이게 없으면 난 이미 저기 불려갔어. 제3자의 눈? 많이 서운해. 숙소에. Oh no. 미안해. 숙소에 혼자 있을 때 뭐해? 서운해. 난 칭찬해. 나는. No. Okay. Wait. We're gonna let it load for a little bit. Oh my god, guys, I'm stressed out. Oh, 저는 난 칭찬해. 나는
방에서 영화를 봐. 무슨 영화 봐? 나? 미? 나는 매일 봐. 왜? 난 숙소에 있으면 잠밖에 안 자. 나는 숙소에 있을 때 뭐 그냥 술 마시지 뭐. 시 쓰잖아. 술도 마시고 글도 쓰고 책도 읽고. 와우 브로. He's a true artist. Yeah, for real. 나는 진짜 얘가 시를 쓰고 있잖아? 못 들어가겠어. 아? 아 맞아. 그 김강석 선생님 노래 틀고 실 막 쓰면서 그 돌 불 켜놓고 딱 켜놓고 이 약간 그 아우라가 있어. 어 근데 진짜 그 뒷모습 보면은 함부로 못 들어가겠어. 본 적 있니 그 뒷모습? 아니 있지 있지. 너가 모르게 우리가 방문 열었다 닫은 적 많아. 낭독 한번 해드릴까? 오래 와우. 실을 못 써요. 너무 바빠. 이게 이제 굉장히 특별한 사람한테 문자 왔어요. 이 시가 좋다고. 오. 하루의 꽃이라는. 아침에 피어있는 꽃을 봤다. 밤이 되고 아침에 피어있는 꽃을 다시 봤다. 세상이 밝았다 어두워져서 어여쁜 색도 어두워졌다. 밝음에 산뜻하다 어둠에 바래지는 한 송이 꽃에게 배웠다. 위태롭게 밝음과 어둠의 경계를 거닐던 그때의 너는 어쨌거나 줄곧 한 송이의 꽃이었음을. 좋네요. 내가 시 그 집필력이 많이 늘었어. 오케이. 이즘 프로듀서 와. 이게 무슨 내용이야? 아 뭔가 이렇게. Yeah, they, yeah. Did he ask what the poem's about? What was the poem about? No, too deep. He was too deep. 굉장히 그런 우울해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굉장히 또 기뻐해. 아. 근데 어느 날은 또 우울하대. 오. 너무 이게 위태로워. 애가. 어. 근데 그래서 한때는 제가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얘 왜 이렇게 특이하지? 이상한 거야 얘가? 이상한 애인가? 이랬는데 이제 그 한 송이에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낮과 밤에 이제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꽃이 어쨌든 그게 진안이구나. 줄곧 한 송이의 꽃이었구나. 네 뭐 이런 넌 시를 왜 쓰니? 재밌고 굉장히 치유받는 느낌을 많이 받죠. 요즘에 좀 서운해요. 쓸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아, 네. 서운해. 와. I complain. 오늘 하루요? 근데 사실 이 시라는 게 오늘 하루를 시로 표현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에요. 네. 왜냐면은 아, 시라는 게 그냥 시해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네. 어려워요. 이게 진짜. 이거는 정말 많은 고민과 고뇌 끝에 한 글자 한 글자 나오는 거지. 와. 시해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시가 아니에요. 시 말고 하루를 문장으로. 그냥 한 문장으로. 오늘 하루는 그냥 백지 같았어요. 백지 같았다. 이유는? 네, 이유는 그냥 뭐 별 생각도 없었고 오케이. 그냥 끊임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바빴어가지고 그냥 백지 같지 않았나 뭐 별 생각도 안 했고 별 행동도 뭐 했던 행동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Right, keep pause real quick. Well, he complained that my boy DK was too deep. Just saying. He's not even drunk right now. 이제 막 기억이 나요. 지금부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밥 먹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의식의 흐른 대로 살아왔다. 어, 그렇죠. 한 장 더 뽑아주세요. 네. 자, 이번엔 제가 뽑아볼게요. 와우. It's done. You did it. This video took like 2 hours in the making. The internet made it. Oh my god. They got deep. They got really deep, yeah. I like the complaining and it's like, oh, like they complimented it and then they complained. That was pretty cool. Yeah, it was nice. And then you can't argue it the way Bobby was about arguing. He's like, wait, how am I? Yeah, that was really nice. Cool. I think it's like these like friendship build exercises. I don't know. It's, yeah, it's really cool. It really is. But hopefully you guys enjoyed our reactions. Yes. Stay tuned for more reactions and see you guys next time. Peace. Ciao. Love y'all.